오래 기다렸죠? 괜찮아.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는데 다 준비해놨다니까? 나도 그러자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뭘 챙겨주네요? 많이 서운하시죠? 그 마음 너무 잘 아는데 저도 몇 년은 옆에 끼고서 제 손으로 밥 해먹이고 싶어서요. 이해하시죠? 15년 동안 재배 아파서 낳은 자식처럼 키웠어요. 날아갈까 깨질까 조심조심하면서. 우리 담이 심장수술만 5번 했어요. 스텐트까지 박아놓은 상태고 비오는 날은 특히 힘들어요. 꼭 기억해두겠습니다.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최선을 다해 케어할게요. 엄마 이러다 진짜 날 새겠어요. 네? 재촉은 엄마 아빠한테 인상 제대로 드리고 가야지. 뭐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웠어. 이쁘다 우리 딸. 우리 참 보통 인연은 아니에요. 자식을 나눠 가졌으니.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? 누가 뭐라 해도 담인 언니 딸이에요. 담이를 낳아준 분이 라이씨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아 엄마, 아 얼른 가요. 네? 여기서 헤어져. 촌스럽게 따라 나오지 말고. 응? 나 갈게.